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월 4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33분입니다. 자, OCI고요. 코드번호 010060입니다. 자, OCI가 최근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굉장한 급등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쁜 흐름들은 절대 아니죠.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 이제는 저항권 부근에 어느 정도 위치해 있으면서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땐 저항권에 위치해 있다.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좀 긍정적인 움직임, 조정은 한두 차례 좀 나와줄 수 있겠지만은 상승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워낙 좋기 때문에 이 기업이 왜 좋은지는 제가 계속 브리핑을 좀 드렸었죠. 자, 상세한 내용들을 좀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기업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매출액이 감소한 가운데 매출 원가의 감소로 영업 손실 확대가 제한됐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주요 제품인 폴리실리콘, 자, 폴리실리콘 경쟁사로 공급 차질로 상반기 대비 가격이 상승했다. 자, 9월부터 경쟁사들이 재가동에 들어가면서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자, 여기서 비즈니스 서머리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에요. 자, 폴리실리콘. 자, 폴리실리콘이 어떤 물질이냐? 우리 태양광 에너지,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데 상당히 필요한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서 우리 중국에서 생산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중국에서 경쟁사들이 이제 가동을 좀 중지를 시켰어요. 가동에 차질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생산을 많이 못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판매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폴리실리콘 국제적인 그런 수요가 많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주요 경쟁사의 공급 차질로 상반기 대비해서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이 그 얘기예요. 자, 9월부터는 경쟁사들이 재가동이 들어가면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자, 이게 코로나,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을 많이 할 때는 생산을 많이 할 때는 이제 공급 수요, 자, 수요 공급, 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어요. 수요와 공급이 시장의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공급이 100이라고 쳤을 때 우리 태양광 패널이 투자가 생산 설비에 대한 그런 투자 설비 확충 그런 것들이 수요가 늘어나야 공급이 100이다. 여기서 수요가 110으로 올라가야 공급이 수요가 공급을 초과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공급 가격이 낮아지니까 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코로나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수요 경기가 많이 부진하고 태양광 패널 이런 수익성이 많이 줄었어요. 여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요가 많이 줄었고 90까지 떨어졌는데 공급이 100이다. 그러면은 공급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집니다.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중국에서 자, 공급 차질이 좀 있었어요. 경쟁사의 공급 차질이 중국에서 공급의 차질이 생겼다. 자, 그러면 공급이 100이고 수요가 90인 상황에서 공급이 더 높았는데 생산이 좀 낮아지면서 90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또 맞춰졌죠, 여기. 가격이 하락하는 것들을 좀 방어를 할수 있는. 하락하지가 않죠, 더 이상. 자, 여기에서 공급이 중국이 경쟁사라 좀 낮아지면서 80까지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가 다시 올라가니까 가격이 다시 올라가죠. 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상반기 대비 가격이 상승을 했다. 공급사의 공급 차질이. 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급사들이 이제 경쟁사들이 재가동이 들어가면서 상승폭이 둔화됐다. 이제 수요가 80에서 다시 90으로 올리면서 수요. 자, 수요는 90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앞으로 100이 되겠죠. 100에서 또 성장을 하겠죠. 자, 이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냐 못 따라가냐 그 문제입니다. 다시 90까지 올라와 주면서 상승을 했다가 80이었는데 80 동안 상승을 하다가 90까지 올라오면서 소폭 둔화가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폴리실리콘 가격 오름세, 기관 외인이 산 OCI, 자, 이런 장기간 적자 상태를 유지해 왔지만 오늘은 폴리실리콘 가격 상세를 기반으로 실적 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된다. 자, 이런 부분들. 자, 폴리실리콘 수입량, 수출 가격. 자, 수출 가격들이 7월 이후에 10월 이후에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반등이 나왔다. 자, 이제 태양광 산업의 기초 원재료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가격이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산업들이 좀 확대가 되면서 우리가 쌀을 많이 먹으면 인구가 많아지면 쌀을 많이 먹고 식재료가 소비가 많이 되면 식재료를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기가 힘드니까 수입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폴리실리콘 시황이 이전보다는 더 빡빡해질 거다. 태양광 설치 수요가 높아지면서. 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배달도 배달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으니까 배달 기사들이 부족하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요가 증가가 된다라는 것들은 자 우리 마스크를 샀을 때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마스크를 사재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의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가 됐으니까 마스크 가격이 올라갔고 마스크를 살 수가 없었고 그랬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다 경험을 해봤던 부분들이에요. 이게 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스크다 생각하시면 돼요. 마스크가 우리 겪어왔잖아요. 자 여기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경쟁사의 공급 차질 구조조정이 좀 있었다. 후폭풍 희비 교차하는 국내 기업. 자 중국 고객사 워크아웃에 1조 원 계약 해지. 야, 유동성 위기로 인해 쓰러지는 중국 기업들이 늘면서 자 유동성 위기. 자 유동성 이런 부분들이 중국 기업들이 실적 적자가 좀 강해지면서 구조조정이 좀 심해졌는데. 유동성 위기다라고 하면 수익성이 많이 줄었다. 이자 부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채무 불이행, 디폴트 선언을 하고 약간 그런 부분들에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중국 경쟁사가 쓰러서 수혈을 입기도 하지만 주요 고객사를 잃어서 매출에 큰 타격을 받기도 한다. 자, 이런 부분들. 자, 채무 뭐 구조조정 수혈을 톡톡히 볼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 자, 이게 효성 TNC 뭐 등등등 얘기가 좀 많아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국내 반도체 기업도 수혜가 예상된다. 반도체 굴기를 상징했던 기업이 뭐 이런 식으로 경쟁사가 쓰러지면 남아있는 회사가 수혜를 받습니다. 자 우리 화웨이가 없어지면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좀 받았죠. SMIC가 중국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 DB 그거를 이제 제재를 시켜버리니까 우리 DB 하이텍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OCI도 중국발 구조조정들. 자, 이런 부분들.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자, 이런 부분도 뭐 이게 가격이 반등을 했다. 가격이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공급 차질로 주요 제품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우리 고객사를 잃을 수도 있다. 사실 뭐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나오긴 합니다. 사실 고객을 찾으려면은 올해부터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죠. 자, 가격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훼손이 된다. 자, 근데 이제 다른 기업들이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 빠지면서 경쟁사들이 쓰러지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요 고객사들을 잃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잠시 먹구름이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더 용이하시겠죠. 자, 뭐 일단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매물대가 좀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시장적인 부분에서 나쁘진 않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도 꾸준하게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매매에 대한 판단은 제 의견을 들어보신 분들한테 매매에 대한 판단은 각자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T투자연구소에서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검색창에서 APT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 나옵니다. 들어오시면은 우리 작년까지는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소장님께서 브리핑을 해드린 거, 리딩 해드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이제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이 게시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으로 오셔가지고, 12월 30일, 폐장일이죠? 마지막 20년도의 폐장일이었는데, 자, 이 게시판에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우리 장 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브리핑을 우리 투자를 함으로써 오늘 시장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브리핑을 좀 드리고, 9시가 되면은 한국 큐빅 현재가 4,1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220원, 손절가 3,9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9시 1분에 파라텍 현재가 13,3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3,700원, 손절가 12,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2분에 앞타모 사이언스 현재가 27,600원 기준 매수가 알려드리고, 1차 목표가 28,400원, 손절가 26,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큐브익이 9시 4분쯤에 이렇게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파라텍, 아타머 사이언스, 수익 종목은 한규빅.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초단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쭉 내려와 보시면은 증시 상황 체크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라이브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아프타머 사이언스 2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차트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 파라텍 같은 경우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파라텍 손절가 12,000원으로 낮춰서 보유를 하고 순간적으로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자,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라텍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그 매수가를 좀 낮추고 나서 여기 살짝 올라온 것으로 좀 소폭으로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서도 수익 중에서 마감을 했고 목표가 달성을 했고, 자, 이런 식으로 무료 추천 종목들 이렇게 통계치 매일매일 무료 추천 드린 것들, 이렇게 내역들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그 초단타로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고프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좀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종목들을 좀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하시면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종목 추천 받으시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이번 연도에도 많은 수익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